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이제 볶음 너구리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너구리하고 약간 좀 입맛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러면 자, 오뚜기에서 진진짜라가 나왔어요. 진짬뽕하고 진짜장이 만났다는데, 이제 진짬뽕은 지금도 판매를 해요. 근데 이제 진짜장은 지금 갑자기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오뚜기 짜장면으로 바뀌었는데, 제가 그것도 짜장라면 그 각 회사별로 비교를 했죠. 근데 오뚜기 짜장면은 면발이 좀 힘이 없었어요. 면발이 제일 먼저 빨리 퍼져버리는.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장이 왜 안 남아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. 왜냐면 진짜장은 면발이 굵거든요. 자, 그러면 과연 진짬뽕이냐 진짜장처럼 면발이 굵을까 한번 뜯어볼게요. 한번 면발은 이거 약간 진짬뽕하고 진짜장 사이? 좀 끓여봐야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스프는 건더기 스프하고 네, 액체 스프. 네, 이렇게 이지컷으로 있죠. 오뚜기는 그 진짬뽕이든 뭐 원래 짜장라면이든 그러니까 진짜장은 이 액체 스프였어요. 근데 오뚜기 짜장면은 다시 가루로 바꿨더라고요. 너구리하고 짜파게티는 제가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? 전부 다 분말 스프, 건더기 스프 있고 짜파게티는 유성 스프 있는 거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비교를 위해서 한번 이거 다 끓여오도록 할게요. 지금 저는 이제 진진짜라하고 짜파구리 이렇게 끓여서 왔어요. 그릇 크기가 다른 이유는요, 일단은 이건 한 개 끓였고 이거는 한 개 섞었잖아요. 네, 그러면 뭐 어차피 이거는 짬뽕 섞인 거고 이거는 얼큰한 오구리 섞인 거니까 한번 뭐 어느 거를 먼저 먹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. 자, 짜파구리예요. 짜파구리는 네, 일단은 이 접시를 이용해서 좀 덜어 먹고, 네, 기본적으로 짜파구리는 보통 이렇게 있고 뭐 너구리에 이렇게 미역 건더기가 많고 다시마가 많죠. 다시마가 있죠. 아, 뜨거. 그냥 짜파게티 때문에 올리브 향이 조금 강하면서 이게 너구리의 그 얼큰한 스프 가루잖아요. 이 가루 스프 향까지 좀 섞여 있어서 좀 불어서 먹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방금 사실 저 그동안 짜파구리 먹는 동안 무슨 이렇게 잘못인 적 없었는데. 일단은 역시 짜장라면 맛이 공통적으로 좀 강한 건 맞아요. 그 앵그리 짜파구리 같은 경우는 볶음너구리의 맛이 좀 너무 강했다면요, 일단은 이 짜파구리, 기본적인 짜파구리 레시피로는 저는 스프를 1대1 그냥 다 넣거든요. 스프를 그냥 다 넣었는데 일단은 그 얼큰한 향이 나는 짜파게티. 자, 그리고 이 짬뽕 소스 액체 스프가 뿌려져 있는 이 진진짜라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. 이게 면발이 진짬뽕보다는 확실히 두꺼워요. 약간 이게 그 신라면 겉면 말고 짜파게티 겉면? 그게 조금 더 겉면이 두껍거든요. 약간 그거 먹은 그런 느낌인데. 자, 일단은 그 이게 좀 더 졸여서 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짬뽕 먹을 때보다 조금 굵을 수도 있어요. 진짜장 끓일 때 약간 느낌이 그냥 저냥 이런데. 자, 일단은 네,
진짬뽕이 그 진짬뽕이 약간 살짝 달짝지근한 맛 있는 거 아시죠? 응?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진짜장도 살짝 그 이질 그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진짜장도. 이게 앵그리 짜파구리의 그 볶음 너구리하고는 되게 이질적인 맛이에요. 볶음 너구리는 그 뭐냐 유성스프로 따로 맛이 났다면 이게 진진짜라에서는 유성스프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. 액체스프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스프의 이질감이 없다고나 해야 될까요? 되게 그 진짜장하고 그 진짬뽕하고요 소스가 역시 액체스프로 애초에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질감이 없어요. 짜파구리로 한번 다시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약간 그 액체스프 넣었을 때 그 걸쭉한 느낌하고요. 그 가루스프를 넣었을 때 조금 약간 이거 덜 섞인 것 같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루스프는 이게 향이 막 올라와 버리거든요. 증발하면서. 맞나? 어쨌든 그 액체스프가 조금 더 잘 녹으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액체스프형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짜파게티 너구리 조합은 조금 짭조름한 느낌이 강하고 여기 진진짜라는요 달짝지근한 느낌이 강한데 이거를 만약에 앵그리 짜파구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앵그리 짜파구리는 볶음 너구리의 그 달짝지근함이 너무해 너무 강해. 근데 이 진진짜라는 그 진짬뽕의 그 얼큰한 맛 있잖아요. 너구리 볶음 너구리 말고 그 진짬뽕 계통의 그 얼큰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이질감이 좀 덜해요. 오히려 이 진진짜라의 그 달짝지근한 맛은 좀 먹을만하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 국물들이 좀 쫄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저 여기 찬밥도 있고 여기 반찬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식사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어요. 아, 다 먹으니까 힘들다. 근데요 제가 여기 그 둘 다 국물을 안 버렸는데 이거는 역시 한 개만 끓이니까 살짝 조금 이게 국물이 꽤 많이 남았는데 역시 두 개를 끓이니까 국물이 알아서 졸여지더라고요. 결국 뭐 남은 게 별로 없게 됐는데 진진짜라는요 그 단맛하고 매운 그 단맛하고 얼큰한 맛이 둘 다 나요. 그러니까 진짜장 자체도 원래 그 달짝지근하고 진짬뽕도 좀 달짝지근했거든요. 원래 제가 예전에 먹어본 영상이 있을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그냥 좀 진짜장하고 진짬뽕은 좀 그래도 조합이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농심의 그 짜파게티하고 너구리가 앵그리 짜파구리를 할 때 그냥 너구리를 안 쓰고 볶음 너구리를 써버리는 바람에 좀 약간 맛의 밸런스가 좀 안 맞게 돼버리긴 했었는데 약간 볶음 너구리가 조금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그렇지 대체로 좀 짜장라면하고 또 각 브랜드의 얼큰한 라면들을 좀 조합을 했을 때 단 그냥 라면은 안 돼요. 뭐 너구리처럼 그냥 좀 그 얼큰한 약간 우동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짬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라면은 안 되고
그 얼큰한 우동이나 그러니까 볶음 우동이나 볶음 짬뽕 정도로 생각하면 아마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겠네요. 사실 지금 농심하고 오뚜기만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삼양에도 이제 삼양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삼양은 일단은 그 가짬뽕하고 가짜장 조합이 있어요. 조금 비싸긴 한데 이 진진짜라처럼 몇 발 좀 굵어요. 근데 가짬뽕하고 가짜장의 조합은 가짬뽕이 꽤 매워요. 그리고 아니면 액체스프면 조합으로 할 때는 삼양에는 짜짜로니하고 불닭볶음면이 있거든요. 하지만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굳이 뭐 추천은 하지 않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네, 오늘 제가 점심 때 외출할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을 굉장히 지금 리뷰한다고 거하게 먹었네요. 네, 그러면 저는 이거 영상 마무리하고 뒷정리하고 또 오늘 외출하도록 하겠어요. 사실 지난밤에 방송하고 오늘 낮에 외출한다고 지금 제가 잠도 못 잤거든요.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좀 잠깐 눈을 붙여야죠. 오늘 밤에도 나 네, 새벽까지 방송해야 되는데 전투복 입고 방송하는 날이거든요. 네, 어쨌든 지성인 여러분들 네, 뭐 진진자라하고 짜파구리 저는 개인적으로 짜파구리였어요. 왜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그 짜파게티 맛에 너무 물들여져 있어요 우리가. 근데 이제 만약에 짜파게티를 많이 안 먹어본 분들한테는 뭐 여러분들의 그 기호에 따른 기판력을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 아, 맞아요.